나트랑에서 달라까지 가는 슬리핑 버스가 이게 이제 그 버스가 실제로 출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조그만 터미널에는 1시간 전에 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4시 30분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여기에 3시 30분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8,500원 주고 누워서 가는 버스 타고 4시간 가면은 달랏에 도착할 수 있답니다. 이게 이런 게요. 그 호텔 로비에다 물어보면 되고. 3,500원. 여기는 입장료는 따로 받지 않는데 그 오토바이를 타고 왔더니 오토바이 주차료만 만둥을 받았어요. 만둥이면 500원. 용선사라는 이름답게 큰 용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네요. 용농사 입구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지금 구경 한 바퀴 싹 하고 나서 다시 자기들 일행을 찾느라고 엄청 바빠요. 중국어도 들리고, 영어도 들리고, 베트남어도 들리고, 한국어도 들리고 아주 그냥 귀가 그냥 아주 바쁘네요. 나트랑에 있는 머드 온천에 왔습니다. 시내에서 한 15분 정도 이동하니까 도착했고요. 들어가서 입장을 끊고 한번 머드 온천을 즐겨볼까요? 펄슨. 펄슨, 예. 한국말로 다 써져있네. 펄슨. 욕조. 한 명에서 두 명 욕조. 31만 5천 더 한 사람당. 투 펄슨, 원 펄슨, 세임? 세임? 예스. 타임 이즈 리미티드? 볼게요. 머드팩 하러 갑니다. 총 시간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50분이에요, 50분. 무한정이 아니고.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보고 왔는데, 최고 여기서 뭐
넉넉히 두세 시간 체류하면서 즐길 걸로 예상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어, 지금 부르시네. 이쪽이 아니고 저쪽이라고. 역시 그냥 한 방에 잘하는 게 없어. Hello, say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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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Now you put the hand in. Same the ticket for you. Yeah. Locker. Yeah. And water and towel for you. Do you have the swimming suit? Yeah. Oh, yeah, free? Yeah, free. Thank you. Now you change glove for every doctor, you follow number. After that, you will open the monthly.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목상 똑같겠죠, 한국하고. 가볼게요. Thank you, thank you, yeah. 25번. 25번,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넣고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보면 민망한데.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이게 이 옥조 하나에 두 사람이 같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갈 수도 있고. 제 피부가 지금 요즘에 너무 고생했어. 사막 가면서 몇 시간 동안 햇볕에 그슬려가지고 얼굴이 많이 지금 타고 노화가 엄청 심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커플이 서로 찍어주고 막 놀고 있어요. 귀여워. 물이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네. 더운 나라에서 온천을 하라니. 웃기긴 한데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나트랑에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관광 포인트가 있는데, 한 군데는 공항 쪽, 한 군데는 나트랑 시내 중심가 쪽, 그 다음에 한 군데는 바다 건너에 섬에 들어가는 건데, 그 섬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애들이 있거나 완전히 그냥 완전히 편안하게, 럭셔리하게 휴양을 즐기려면 거기서 한 2박 3일 정도 머무르면 된대요. 근데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번엔 거기서 안 갈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마무리 할 거거든요. 저처럼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 머드 찜질 하는 쪽에 오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동안 쌓인 여독도 풀고 샤워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강추입니다, 강추. 바닷가는 되게 뜨겁고 또 얼굴도 타고 샤워도 또 따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되게 시원하고 그늘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바닷가를 꼭 선호하시는 분이 아니면 이쪽에 오셔가지고 시간 보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완전 강추예요, 강추. 네, 야외 수영장입니다. 또, 아우, 뜨거워. 아우, 뜨거워. 발바닥 엄청 뜨거워. 굉장히 깔끔하게 수영장이 그냥 물이 아니고 온천수예요. 온천수 엄청 따끈따끈해요. 그냥 목욕탕에 탕 물 같아요. 수영을 못하지만 여기까지는 터미널에서 이제 픽업을 해줬어요. 티켓에 있는 버스 번호하고 딱 찾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어디 터미널인지도 몰라요. 나트랑에 있는 작은 버스 스테이션에서 티켓을 사고 거기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 거기에서 이 큰 버스 터미널까지 이렇게 이동해주는 픽업 서비스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따로 돈을 내진 않고 버스 들어간 4시간 넘긴데요. 머드 팩하고 목욕을 해가지고 좀 피곤하고 그러거든요. 한 때리고 달라스로 가보겠습니다. 집어넣고 모자는 저번에 코스에서 다초점에다가
선글라스 끼는 거니 근 60만 원 넘게 주고 산 안경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쳤지. 그럼 반성 와가지고 잃어버렸어요. 지금 소고기 쓰러 죽겠습니다. 이제 택시를 타더라도 그래픽스도 유명하다고 할 거라서 그냥 여기 틈내서 그냥 택시 있으면 막 가격이 좀 비쌀 거거든요. 이제 숙소로 가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잔돈이 없어가지고 큰 돈밖에 없어갖고 뭐 물건을 사든지 아니면은 여기 지금 버스 터미널이라서 창구에서 잔돈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너무 큰 돈을 내면 그래픽스 기사가 잔돈이 없어갖고 되게 당황하거든요. 50만 동짜리를 한번 잔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Excuse me, I'd like to change it to small money. 해주시네요. 달라 터미널에 지금 도착한 김에 나중에 이제 달라스에서 호치민 공항으로 가기 위한 그 버스도 미리 예약을 해놓는 게 좋겠어요. Tomorrow night. I will going to Ho Chi Minh midnight. 이제 그랩으로 택시를 잡을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아, 부티크 호텔 제가 지금 검색을 미리 해놨어요. 여기로 갈 거고 안 부티크 호텔이니까 부티크 하지 않단 얘기죠. 출발지는 출발지 설정 지도에서 선택 버스 스테이션 출발지로 선택. 이게 보면은 이제 그랩 자동차랑 이게 지금 막 종류가 막 나와요. 그랩카 59,000동 요거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제일 싼 거.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버스 스테이션에서 안 부티크 호텔까지 이렇게 여기가 도착 안 부티크 호텔까지 도착하는 거 53,000동짜리를 이렇게 예약을 하면은 택시가 잡힐 거예요. Finding your nearby driver. 아, 운전사를 찾고 있대요. 제일 싼 거 59,000동. 드라이버를 찾는데 안 찾아지니까 53,000동짜리가 안 잡히니까 53,000동짜리를 한번 다시 최대 3분 다시 시도하기. 지금 근처에 있는 택시를 잡고 있는데 금액이 싸니까 빨리 안 잡히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이제 이거 그냥 캔슬하고 좀 더 비싼 걸로 이렇게 쭉 하고 취소하고 다시 59,000동짜리 온대요. 이 택시가 이제 온다고 하네요. 픽업 장소 여기에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택시가 와가지고 택시 타고 이동합니다. 호텔 간판하고 제가 이 인터넷에서 부킹을 한 호텔 이름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Hello, excuse me. Is here an boutique hotel? Yes. 아. You have a reservation, right? Yeah, yeah, yeah. I see you on here. Can I have your booking confirmation or? Booking apps. Yeah. Picture of your passport. 여기는 창문이 없대요. 창문이 없다고 하니까 하는데 뭐 하룻밤 잘 거니까요. 쌍겹새 이 접시까지 주고 하룻밤에 25,000원 정도니까 뭐 감사하죠. 들어가 볼게요. 냄새가 이제 좀 조금 쿰쿰하네. 뭐야 곰팡이. 이번에 지금 묵는 숙소 중에 가장 별로다. 아 웃겨라. 오 곰팡이. 창문이 없어가지고 욕실은 이제 새로 리뉴얼 했나봐요. 욕실 엄청 깨끗한데 곰팡이가 난리로구나. 숙소가 너무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지금 그냥 나왔어요. 미안하다고 하고 왜냐면 뭐
결제는 전혀 안 했기 때문에 booking.com에서 주변의 호텔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괜찮은 호텔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걸어서 한 20분 정도 이동해서 다른 호텔로 가보고 있습니다. 여기 달랏은 부산지대여가지고 지금까지 머물렀던 베트남의 다른 지역하고는 다른데 굉장히 선선해요. 선선해. 굉장히 쾌적합니다. 지금까지 거의 2만 5천원 정도의 숙박비를 내고 숙소를 이용했는데요. 지금까지 컨디션이 너무 좋았어요. 그 정도 비용을 내고도 계속 그 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구글 맵을 켜고 가고 있습니다. 어머, 어떡하니? 어떡해. 여기 뭐. 어떡해. 베트남 개들은 되게 순한데, 이렇게 길거리에 풀어져 있는데요. 도로에는 또 안 가요. 호텔을, 다른 데를 이제 예약을 하고요. 가다가, 식당이 있길래 영어가 없고 오직 베트남어로만 되어 있는 메뉴판이에요. 이거를 이제 잘 보잖아요. 컵하고 이미지 번역기를 카메라를 대면은 내가 원하는 언어로 딱 번역을 해주거든요. 모르는 언어도 다 내가 번역을 할 수 있다. 근데 번역된 게 너무 웃겨요. 베트남어로 되어 있는 메뉴판인데 이거를 딱 한국어로 번역이 가능한데 너무 웃긴 게 조개가 쪄서 죽다. 그다음에 양파 기름으로 구운 굴. 태국 달팽이 찜, 골뱅이가 쪄서 죽다. 손을 뗐다가 놨다가 하면은 언어가 바뀌면서 이렇게 번역을 해줘요. 새콤 달콤을 멈추지 않다. 꽃게발 소금 볶을수록 엄마. 마늘을 태운 지방을 걷어내다. 구운 거 말고 컵하고 번역기가 있으면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볶음밥 시켰고. 중국집에서 먹는 분맛이다. 새우도 좀 시켰거든요. 얘 지금 새우가 총 6마리 나왔고 5,000원. 대하를 6마리 5,000원에 일단은 새우 대가리는 뜯어야겠죠. 으이. 예쁘게 먹을 수가 없어. 막 국물 질질 흘리고 먹고. 아, 이거 양념 찍어 먹으라 했지. 이거 내 식당 여기 주인이 여기 양념 찍어 먹으라. 무슨 양념인지 모르지만 일단 주는 대로 찍어 먹어. 양념은 맛있어. 양념에는 약간 그 고수향이 있어요. 제가 원래 고수향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근데 그냥 참고 먹을만해요. 매우 맛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먹은 게 총 17만 8천 동이에요. 17만 8천 동이면 10만 7,800원. 9,000원 정도. 9,000원 조금 안 되는 돈이에요. 이거 돈 계산할 때부터 헷갈려요, 진짜. 왜냐면 이게 베트남 돈이 단위가 너무, 공이 너무 많아요. 제가 먹은 식당에서 파는 이 해산물 메뉴입니다. 여기 왔다 갔어요. 아주 맛있어요. 달랏에 오면 시내에 있는 이 가게 오실만 합니다. 지도 보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와 새까만 해물길을 이렇게 가라고. 와우, 깜깜하다. 깜깜해. 지금 또 골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있고 인터넷만 되면 사실 못 갈 곳이 없어요. 좀 이제 가난한 여행이 되긴 하지만 그만큼 또 재미가 있죠. 식상한 것보다는 풍토로 이어지는 골목길이었구나. 여기는 달랏은 공기도 선선하고 또 시내도 더 쾌적하네요. 가보자. 호텔 찾아 가보자. 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지. 아, 진짜 창피해서 다 찍질을 못했는데 얼마나 진짜 영어로 좀 뭔가 정밀한 디테일한 대화를 해야 할 때 난처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아까
그 새벽 1시 거 버스표 예약할 때 제가 또 하필이면 또 날짜도 잘못 말해가지고 막 당황하니까 막 7월 7일 날 가는 버스표 달라고 막 그러고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 직원이 7월 7일 날 갈 거 맞냐고.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자꾸 맞냐고. 전 맞다. 7월 아니지. 6월이네. 그리고 아, 지금 길거리 풍경. 지금 제가 가는 호텔은 2만원 정도 해요. 2만원은 조금 넘는 호텔이거든요. 근데 쾌적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배낭여행 하는데 막 좋은데 럭셔리한데 갈 순 없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한 2만원대 호텔이어도 굉장히 너무 퀄리티가 좋았어요. 네. 오늘만 아까 그 호텔만 조금 해렸어요. 걸어서 예약한 호텔에 왔어요. 헬로. 아이 부크드 히어. 숙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 아까 거기보다는 컨디션이 좋아질 텐데. 아, 들어오고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볼까요? 아까보다 훨씬 깨끗하네. 아까보다 훨씬 깨끗해. 곰팡이가 일단 없고. 이 정도면 뭐 하룻밤에 2만원인데 그죠? 텔레비전도 있고 욕실도 이 정도 컨디션이면 괜찮아요. 이 정도 컨디션 좋습니다. 베트남은요 이렇게 콘센트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구멍에 3개짜리가 있긴 한데 그냥 한국 거 이렇게 콘센트 가져와가지고 그냥 뭐 구멍이 2개짜리든 3개짜리든 그냥 이렇게 꽂으면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따로 중간에 연결하는 그런 거 안 갖고 와도 돼요. 항상 숙소에 들어오면 먼저 이렇게 콘센트에 충전 먼저 하는 게 일이에요. 제 거 그 뭐야 핸드폰 이제 촬영하느라고 하나 더 갖고 왔거든요. 공기계 그다음에 그런 거랑 보조 배터리랑 뭐 이런 것들 충전을 해놔야 됩니다. 제가 스킨로션 샘플을 조금씩 갖고 왔는데 짐을 줄인다고 너무 조금씩 갖고 와가지고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핸드크림. 곧 이제 한국 가니까 사기가 좀 뭐해가지고 핸드크림을 얼굴에다가 바르는 뭐든지 그냥 바르면 돼. 꼭 스킨로션만 발라야 돼. 핸드크림 이렇게 발라가지고 괜찮네요 느낌. 그다음에 로션 없으면 핸드크림을 얼굴에 발라주는 센스. 무슨 화장실 가는 일이 이렇게 가다가 싸겠다 이거.